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인터넷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저에게 모든 인터뷰 끝난 마지막에,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했고, 또 그 기자가 의도했던 것, 뭐 그동안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한 나눔은 있었는데, 당신은 정말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확인이기도 해서 좀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예, 내가 거짓으로 대답하지는 않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유는 제 안에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명확하게 못하는 이유는 행복의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풍요한 삶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리고 집과 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삶,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아주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아버님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가난하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심각한 참 문제였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좀 여유 있고 풍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든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기는 그게 행복을 주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 만약에 제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선뜻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행복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더 많고, 신경 써야 될 문제도 더 많고, 스트레스는 너무 커집니다. 교인이 많이 모여서 설교를 들으면 기분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설교자로서는 은혜가 마음이 좋지요. 그런데 그 말은 또 이렇게도 들려요.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그렇게 한번 설교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만족스럽고 좋은 거지만, 설교는 계속 매주마다 가야 되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풍요함이나 또는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것인 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해졌고,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행복이니까.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 담대하게 저는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성령 집회 계속되어지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 또는 세상 성공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진짜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히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너무나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1800년대 15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살렸다고 알려지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런 구절을 그가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주님 그분을 찬양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조지 밀러 목사님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몰아넣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 하나나 둘, 셋 먹이고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15만 명의 고아를 먹였다는. 그러니 그걸 감당해내야 될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주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야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분이 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내가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하려면 우선 나 자신의 마음의 심령이 행복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주님과 사이에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전념했었다는. 항상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깊이 가졌다는 것.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그래야 내가 고아들을 제대로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보아도 행복해서 사역하는 분이 있고 행복하고 싶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진짜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마음의 목적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면 목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정말 마음에서부터 행복하신 분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죠. 그런 분들은 정말 셈이 솟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신 거 내가 믿는데 나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그가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이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라고 끝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갑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아직까지 진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말씀을 읽고 궁금한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분명히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내 마음에 임하신 주님이 왜 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역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여전히 마음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행복을 주실까? 돈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었고 남편과 아내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자녀들도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나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서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면 배가 고플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한 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시장기를 느낄 정도에 대단히 훌륭하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이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저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배가 고플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못 먹겠다고 금방 이야기하는 꼭 우리들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하라고 하면 금방 예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족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꾸 토를 달아요. 왜 내게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기 힘든 것만 하십니까? 꼭 해야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 되신 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는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기쁠까? 정말 기쁘실까? 그런 질문이 생긴 것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아침에 그 아파트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어린 아기가 그 이 포대기에 쌓여서 거기에 울고 있어요. 그래서 웬 애긴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편지가 있어요. 이 아이를 당신의 집에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그럼 기쁘시겠어요? 그 순간부터 그냥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요.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많은 목사 안수자들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크실까?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럼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실까?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면 주님 기쁘시겠죠. 주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헌신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대단히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일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부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국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을 때 요즘에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또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도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이게 집회 중에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반드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누구에게 빚을 내고 안 갚은 게 있으면 갚아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배상해주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무슨 부흥회가 있었다든지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집에 찾아와서 울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달라. 당신한테 지난번에 내가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용서해달라. 전에는 그렇게 안 갚던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지난번에 빌린 거 갚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하다. 뭐 이렇게 갚아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해서라도 교회 나와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일으켰을 때 회개는 그런 회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이에요. 부부 사이에조차 부모 자녀 사이에조차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시정할 거 시정하고 가서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는 역사를 오늘도 집회 중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일터를 바꾸실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거면 이제부터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젠 토도할 게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건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제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후회스러운 것, 주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왜 못했을까?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그것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는 것. 그걸 지금까지 전에도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일기는 썼습니다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 위하여 일기를 쓴 것은 이제 한 8년째 됩니다.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다 나누게 된 것이 8년 정도. 저 개인적으로 쓰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 한 10년 됩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서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힘들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부담돼서 안 하고 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기를 매일 쓰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써보신 분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벌써 그만뒀죠. 아마 그만뒀으면 저는 지금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했어요.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하나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 가장 첫 번째 권면이 항상 복종하여.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이제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설교한다고 해놓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서 주워들은 웃기는 이야기 그런 것도 막 설교에다가 막 섞어서 했어요. 재미있게 하느라고. 네. 교인들이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웃는 게 그게 은혜 받은 건 줄로 생각하고 네. 쓴웃음만 짓는 이들도 있는 줄 모르고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그 웃기는 이야기 하나밖에는 기억 안 나고 다 잊어버리는 걸 모르고 그런 걸 그냥 섞어서 그게 설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주님은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설교 때뿐만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은 아무 말이나 하지 못해요. 이 말하는 것을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받은 유익이 엄청납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습니까? 무슨 결정 하나를 하는 것도 주님께서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인지 분별하고 그걸 또 저녁에 일기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전에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 목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달라고, 제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주님이 제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제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이끄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전에는 경험을 보지 못했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됐어요. 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목회와 인생의 전체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데 걸어야 된다. 목회의 성공보다도 그게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졌어요.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부터.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 생일에 특별한 식사 모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갈래교회 가신 장로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큰 뭐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요약하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저로서는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할 수 있으면 제가 얼마나 목회가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었어요. 그 장로님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감사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그 장로님의 말씀하신 의도도 제가 충분히 알지만 그러나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에 그 다음 순서가 제가 이제 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장로님들 앞에 나가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절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절대로 저에게 그 교회 망치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 망치는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철저히 매사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주님께만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됩니다. 저도 주님께 순종하고 장로님들도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때때로 좀 갈등도 오겠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오지만 걱정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께 순종하는 데만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하나 되게 만드셔서 목사와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쓰고 나누고 지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사시나 보려고 쓰려고 같이 하는가.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사나 그거 보려고 영성을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보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자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저는 교인들이 저만 이렇게 바라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저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싶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에 뭡니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안해요. 왜? 초점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건 정말 망치는 일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는 마음을 갖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놀랍게 세워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자꾸 하게 되는 일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쁘죠. 지금 이 자리에도 주목자들이 계신데 우리가 주목자 사역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교우들 중에 주목자들이 계세요. 주목자들이 이렇게 교회 로비에서 또는 어떤 봉사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럴 때 우리 주목자님들과 악수하면 감동이 있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순종의 걸음을 이렇게 디뎌보면 비로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여인이 해산을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자연 분만이 도무지 안 돼서 천상 제왕절개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그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산모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호흡 하세요. 그러니까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얼마나 우스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으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간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지만 꼭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 우리가 말은 얼마나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는 거. 하여튼 말은 못 당해.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못 당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네. 말 없이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서나 또는 뭐 친척들 만났을 때나 직장에서나 금방 다 말로만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되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여러분, 이 즐거이 순종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에 대하여 눈이 뜨여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즐거워지게 돼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20년, 한 30년 전이군요. 제가 타지키스탄에
집회를 갔을 때요. 선교사님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 불안해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좀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귀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해마다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억 가까이를 개인적으로 선교헌금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오래 기억이 남는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생겼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될 입장이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업상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 바람에 그 헌금을 선뜻 하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헌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꾸 마음에 헌금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셔서 결국은 마음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마련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사업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다 존폐 위기에 이를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마음에는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그 헌금을 그때까지 못했었다면 자기는 완전히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구나. 그러면 다시 일어날 의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게 아니야, 이건. 나는 분명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정말 조금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동안에 순종해 왔어. 그 어려운 그 헌금도 내가 감당했어. 근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마음에 이건 징계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래서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오히려 기쁘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여가지 선을 이루어주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과 그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을 자기에게 주셨다.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니까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모르니까 순종이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이 막히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걸음을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의 담대함이 열려요. 순종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본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1920년대 중국 예수가정교회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에 그 칭틴옌이라고 하는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아주 골수 유교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유교 신자였기 때문에 학교만 선교사님 학교에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은 배우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반장을 뽑히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 교칙에 의하면 반장은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 반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내가 반장을 포기하고 내가 세례를 안 받을 거냐, 내가 세례를 받고 반장을 할 거냐. 근데 고민하다가 그동안 학교에서 들었던 여러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다 귀한 말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반장이 됐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어떤 부담이 오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제 세례까지 받았으니 말씀이 좋은 것만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진짜 믿는 거지.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버린 겁니다. 옛날 중국도 그냥 집안끼리 이렇게 혼사를 한 경우의 혼사였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 뭐 어떤 정이나 또는 무슨 사랑을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냥 집안끼리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이 칭칭예는 이제 신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고 그 여자는 아주 구식 여자예요. 옛날 중국 여자들 전족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내가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옛날 중국에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파혼시키고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기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 상해로 와서 학교를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딱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라, 마음에 들면 사랑하라, 똑똑하면 사랑하라, 뭐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 사랑하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버리긴 했지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세례인이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고민을 막 한참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순종의 길밖에 없다. 그리고는 자기가 버린 아내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내 앞에서 용서를 구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진정으로 내쫓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 그 아내가 뭐 어찌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고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집까지 24km의 거리입니다. 그 옛날에 무슨 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24km를 걸어가요. 아내가 그러면 내일 날 밝으면 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 지금 가자는. 아니 이 밤길에 그리고 전족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도무지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보고 이 칭티네 씨가 그 당시 중국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업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업었다. 이건 그때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오직 하나, 빨리 아내를, 내가 버렸던 아내를 내가 집으로 다시 데려와야 된다.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업고 24km 길을 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문지방을 딱 넘어서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 두 사람에게.
성령은요, 예배당에서만 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업고 문지방을 건널 때 임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성령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때 칭티님 부부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부인, 칭티니엔 씨의 부인이 너무나 훌륭한 가정교회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무식하고 옛날 사람이고 그랬던 그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결국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쁠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역사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보면 그것도 순종이죠. 동행이죠. 뭐. 그런데 내가 갈 때 안 갈 때 다 주님이 따라오셔야 되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행이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딱 한 경우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에만 동행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 다 말씀하세요. 안수기도 받아야 될 분에게는 안수를 받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하라, 나가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 자리에서도 인도하세요. 주차 문제에 대한 광고도 있었습니다만 주차는 어디다가 할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괜히 남의 집 앞에다 대고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험 들게 이렇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잘 못 듣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잘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마음이 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펠릭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펠릭스 교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아니요, 저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달라. 너무너무 간청을 하니까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이 들을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할 말씀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서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가르침과 배움의 용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다시 회복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순종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불순종했던 사람이라도 주님은 들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명확하고 풍성한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죠. 한 주에 간증거리 하나씩은 좀 분명하게 기록을 하자. 그래야 1년이 지나면 50가지의 간증이 있지 않겠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무슨 간증이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있다면 오늘 하세요.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게 뭡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기록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게 간증거리면 그거라도 써도 돼요. 또는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일단은 오늘은 이번 주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라고 기록해 두세요. 그건 나중에 굉장히 놀라운 간증 반전의 고백이 돼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을 여기 나와서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대신에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런 약속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우들에게는 한 주일에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들은 매일 하나씩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 하나씩만이라도 우리가 매일 좀 붙잡읍시다. 그러면 1년이면 360가지가 돼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영성 일기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순종했는지 우리 예수 동행 일기에 보면 순종이라는 칸이 나옵니다. 얼마나 오늘 내가 순종했는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제 예수 동행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다. 순간 감사하게도 주님이 생각나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할 말과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세요. 순종의 삶, 그 너무너무 놀라운 그 삶을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그건 부담스러운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매일 한 가지라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좀 살아보죠.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보면 그가 어느 한 수도원에 여행객이 방문을 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승이 방문객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그거 없이 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불편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놀라워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어떤 매듭이 지어지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순종을 못했지
주님 제가 불순종하고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제게 지시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생활을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청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는 않다.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누리는 행복을 깨닫게 해 주소서. 눈뜨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행복,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하시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주님 없이 행복하기만 바랬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 없이 하나님 거울 기대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녀 앞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역사를 구했던 일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좋다. 하나님 더 대단한 때든 하나님 부르 하나님 무릎을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 보시는 말씀이 은혜를 하나님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의 걸음을 주님 거들어 순종의 걸음을 디딜 때 주님 사로잡아서 순종의 걸음을 디딜 때 주님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서서 여러분 마음에 안수기도를 받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놀라운 회복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순종하되 즐거이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복인 것을 정말 믿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